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오늘은 트레일 브레이킹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일 브레이킹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이전에 바이크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설명드리기 위해 기초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오토바이는 보통 사진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론트 서스펜션은 텔레스코픽,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피벗 스윙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큰 틀에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서스펜션이 모노쇼크이냐 아니면은 듀얼쇼크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스펜션 쇼버 그 쇼크옵쇼버 댐퍼에 링크가 걸려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인데, 큰 틀에서는 모든 바이크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쿠터부터 언더본 그리고 슈퍼바이크까지 일부 형상이 조금 다른 바이크들이 있는데, 텔레스코픽을 먼저 개발했던 BMW에서 만든 뷰레버라는 방식의 서스펜션이나 비모타에서 제작하고 있는 특이한 방식의 그런 서스펜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일본 바이크의 표준 형태로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위와 같은 구조의 바이크는 서스펜션이 작동함에 따라서 휠 베이스가 가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프론트 쇼버의 각도가 오프셋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각도가 져 있는데 수직이 아니고 약간 앞으로 뉘어 있습니다. 요게 구조상 서스펜션은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 운동, 상하 운동만 하는 댐퍼인데요.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 보시면은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요 스트로크가 최대한 먹었을 때, 최대한 들어가 있을 때의 휠 베이스랑 공차인 상태, 라이더가 탑승하지 않았던 공차인 상태의 휠 베이스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눌리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프론트 리어 휠 엑셀의 위치가 바뀝니다. 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 미세한 차이를 라이더께서 실제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휠 베이스는 직진선과 코너링, 회전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은 직진 안정성이 향상되고 대신에 코너링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전 반경이 커지거든요. 반대로 휠 베이스가 짧은 경우에는 직진 안정성이 불안정해지지만 코너링 성능은 우수해집니다. 회전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휠 베이스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이 바이크 특성을 적극적으로 내가 이용을 하게 되면, 스킬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바이크를 보다 더 즐겁고 바이크에 숨어있는 포텐셜까지 다 끌어내면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커브길이 있습니다. 표시된 A, B, C 지점이 각각 있는데요. 바이크는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운행 중에 A 지점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합니다. 브레이킹은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강력하게 제동을 걸게 되면, 물론 타이어 예열이나 이제 하중이 충분하게 실려 있는 상태라면은 락이 걸리진 않을 테지만, 브레이킹의 기본은 서서히 손가락 끝으로 브레이크 마찰력을 느끼면서 서서히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스로틀은 완전히 놓으시면 안 되고요. 퍼슬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스로틀 한 3분의 2 가량 정도를 감고 있는 상태에서 스로틀 4분의 1 정도까지 완전히 풀진 않고 스로틀 4분의 1 정도를 쥐고 있는 상태를 퍼슬이라고 하는데, 그 퍼슬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프론트 서스펜션에 하중을 주어서 이게 눌려 있는 상태를 되게끔 유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놔버린다든가 스로틀을 놔버리면 그러니까 퍼슬 상태를 주지 않거나 브레이크를 쥐었는 손을 풀어버리거나 하면은 서스펜션이 뽑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길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코너를 적극적으로 돌아나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회전 반경이 넓은 채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더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코너를 돌아가면서 본인이 예상했던 코너 라인을 벗어나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라인 자체를 벗어나서 회전반경이 넓어지면 점점 중앙선 쪽으로 넘거나 그러다가 잘못돼서 중앙선을 넘어 이탈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코너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 지점에서 최대한 프론트에 하중을 주어서 감속을 시키면서 프론트 포크에 하중을 주어서 쇼바가 먹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리어 브레이크를 잡아서 리어 스윙암 자체도 내려앉도록 해서 최대한 앞뒤 휠 베이스 간격을 최대한 좁힌 상태에서 B 지점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B 지점에서는 그 브레이크 꽉 잡았는 브레이크를 살짝 쥐고 있는 상태로 살짝만 풀어주시는 거죠. A 지점에서 꽉 잡았던 프론트 브레이크를 완전히 놓으시진 않고 살짝 풀어주신 상태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스로틀링은 여전히 퍼슬 상태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C 지점에 가셔서 완전히 브레이크를 푸시고 서서히 스로틀을 열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D 지점에서부터는 스로틀을 완전히 전개하셔서 가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코너를 타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브레이크 스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빠삐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